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초초생얼 상태이고요. 오늘은 새해가 되고 처음으로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 날이라서 좀 신경 써서 이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화장 들어가기 전에 스킨케어는 다 해준 상태고 여기에 미스트 최대한 안 건조하게끔 퍼프에도 제가 이 보타니킬보 쿠션 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앞으로 보타니킬보 쓰는 장면 패스할게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앞머리를 내렸을 때 이마 화장을 따로 안 해요.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뭔가 앞머리가 있는데 이마 화장을 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좀 달라붙기도 하고 이마에 트러블도 잘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아예 안 합니다. 컨실러는 이거 쓸 거예요. 전에 쓰던 그 더샘 컨실러가 너무 건조해서 겨울에 쓸 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리미한 이걸로 바꿨는데 얘는 또 색깔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전에 쓰던 거는 색깔이 엄청 찰떡 같았는데 얘는 제형은 괜찮은데 되게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어둡게 올라온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바로 눈화장 해볼 건데 이거 삐아 캐시미어 섀도우 모브 블랑 이걸로 전체적으로 깔아줄 건데 얘가 발색이 진짜 잘 되니까 조심조심 깔아요. 베이스로 깔기에는 좀 색깔이 딥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눈두덩이에만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요 밑에는 이거 피치시 폴링인 아이섀도우 팔레트 피치 여기서 이 색깔 요걸로 밑에다가 애교살에다 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샤 모던 섀도우 이탈 프리즘 피치 스무디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데일리 섀도우예요. 이게 피치 색상인데 펄이 진짜 자글자글해요. 얘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발색이 눈 밑에도 이걸로 제가 요 부분에 이 섀도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가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로드샵에서 파는 요런 비슷한 컬러? 살짝 펄이 있는 어두운 갈색 컬러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요 아이라인 이제 마지막으로 글리터로 포인트를 줄 건데 이거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15호 춤추는 단풍잎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리터예요. 발림성이 좀 별로긴 한데 색깔이 예뻐서 가운데 그 다음에 뷰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뷰러를 바꿨습니다. 롭스에서 산 건데 이름을 뭔지 못 봐가지고 나중에 롭스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정보를 다시 추가해놓을게요. 근데 다이소 뷰러도 나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소 뷰러 쓰다가 이제 다른 뷰러를 써보니까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제가 이 눈 가로 길이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항상 뷰러를 할 때 이렇게 앞쪽에 한 번, 뒤쪽에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로 길이가 긴 전용 뷰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찝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펌 볼륨 마스카라. 이거를 제 동생이 좋다고 해서 따라 샀는데 잘못 따라 샀더라고요. 이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랑 쉐딩 할 건데 제가 저번에도 좋다고 했었던 단델리온 트윙클 미니. 저 이게 막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뭐 하이라이터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잘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할 때보다는 좀 데일리로 많이 써요, 얘를. 자, 벌써 블러셔입니다. 오늘은 이거, 나스 섹스 어필 컬러를 볼 전체에 깔아줍니다. 제가 나스 블러셔를 처음 써보는데, 진짜 써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입자가 되게 곱고, 진짜 베이스로 깔기 딱이에요. 베이스만 깔아줬는데, 생기가 생겼어. 이렇게 화사한 색을 깔아준 다음에, 릴리 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75 우아 빔. 이 컬러를 약간 요쯤에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이 묻어 나오니까 양 조절 되게 잘해야 돼. 이 블러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바를 거예요.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쓰는 최애 립. 먼저 얘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벨벳 타입의 립이에요. 얘는 브라운기가 살짝 도는 MLBB 코랄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술 라인에 딱 맞춰서 바르지 말고 살짝 번지듯이.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안쪽에 이 플래시 로지 색상을 포인트로 발라줄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얇고 보송보송하게 발리면서 각질 부각이 하나도 안 돼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이제 머리랑 옷을 고를 건데, 오늘 이 메이크업에는 이렇게 살짝 머리를 묶는 게 예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머리 묶었을 때 예쁜 옷이랑 한번 골라볼 거예요. 일단 머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머리를 묶을 거니까 묶었을 때 예쁘게끔 이렇게 웨이브만 살짝살짝. 머리 묶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웨이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바깥으로 잘안 뻗치고 안으로 잘 말리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균일하지 않게 웨이브를 해주는 게 이쁩니다. 이렇게 대충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가르마를 넣어서 묶어주세요. 눈 조금 더 성숙한 느낌이 나는 그런 헤어가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앞머리도 말고. 앞머리랑 옆머리도 예쁘게 말아주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예쁜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옷을 고를 건데
제가 봐둔 게, 이 옷이랑 이 레이스에다가 뭐를 레이어드해서 입을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얘를 먼저 한번 입어볼게요. 아, 공사 소리 너무 시끄러워. 오, 괜찮은데? 괜찮네요. 목걸이 하면 예쁠 것 같은데. 그냥 저거 입어볼 필요 없이 이걸로 고르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밑에는 뭐 있지? 얘가 화이트 팬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쁘다. 약간 이쪽이 좀 허전하니까 목걸이나 귀걸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목걸이가 제가 별로 없어서. 아, 너무 과해. 뭔가 어울리는 목걸이가 없네. 이렇게 어거지로 아무거나 꼈습니다. 가방은 이거를 멜 거예요. 이제 진짜 나갈 준비 끝!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재밌게 데이트를 하고 또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열심히 편집해야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새해가 되고 올리는 첫 영상이 될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2019년에도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